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오늘 초청했습니다. 직접 또 여기 현장에 지금 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인데, 한국 웹툰 산업협회 이번에 신임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서범강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회원사를 직접 요즘에 계속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원으로서 정말 든든하고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웹툰 산업협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한국 웹툰 산업협회는 말 그대로 저희 웹툰 산업계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서로 좋은 의지를 갖고 좋은 뜻을 모아서 더 좋은 활동을 만들고자 모인 협회이고요. 저희 웹툰 산업협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해서 에이전시, 프로덕션, 그리고 또 웹툰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산업협회는 단지 그 업체들만의 어떤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보다는 어쨌든 웹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어떤 성장과 발전들을 좀 만들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 소속감을 갖고 이로운 활동들, 긍정적인 활동들을 펼쳐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웹툰 산업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산업협회가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일단 2020년 10월, 올해죠. 또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 네. 기념적으로 네. 제가 이 취임을 한 첫 해에 네. 네. 예, 올해 10월에 네. 예, 5주년 기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5주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서범강 우리 회장님께서 놀라지 마십시오. EBS 툰의 대표님이세요. EBS 아시죠, 여러분? EBS. EBS 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EBS 툰이라고 하면 그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이겠다, 어떤 웹툰들이 있겠다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처음에 EBS 툰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 런칭을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타이틀을 네.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좀 멋진 이름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그 수식어를 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좋은 이름들을 가져와도 EBS 툰을 EBS 툰이라고 설명하는 것만큼 예, 정말 좋은 이름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EBS 툰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선은 뭐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는 뭐 최고의 어린이 웹툰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나무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웹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또 유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직은 예,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나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체감을 하는 건 EBS 툰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신뢰감들을 느끼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진입 장벽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허물 수가 있었고, 1차적으로 좀 많은 부분에서 신뢰감을 얻고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EBS 툰이 굉장히 좀 좋은 예,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저희도 또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콘텐츠와 좋은 웹툰들을 만들어내야겠다,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네. 진짜 EBS 교육방송에서는 EBS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믿고 볼 수 있는 건전한 웹툰 플랫폼 네. 부모님들 네. 또 우리 어린이들 네.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작년 말에 국회에서 그 베스트 클린 콘텐츠 대상을 아. 예, 이미 받아서 베스트 클린 대상. 예. 아, 예. 저희도 뭐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콘텐츠 청정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정 되게 중요하죠. 네. 키워드입니다. 회장님도 웹툰 그려보셨어요? 아, 저는 일단 만화를 직접 그렸던 예.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 작가 출신이었고요. 아. 네, 직접 연재도 하고 네. 또 단행본으로 나왔던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또 가끔씩 그때 그분 아니세요? 뭐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예, 네.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만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조금 더 애정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작품이나 이런 어떤 작가분들에 대한 뭐 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차피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꾸는 꿈은 자라면서 변할 거야 라는 얘기 되게 그렇죠.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제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곧 달라질 꿈으로 많이 인식을 그렇지. 하셨어요. 근데 그때 꿈이 지금까지 저는 연장되어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 꾸는 꿈이라든지 어린이 시절에 어떤 그 품는 마음이 네.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EBS 툰이라는 어린이 웹툰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작가로서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크시고 네. 또 플랫폼을 운영하는 또 사업가로서도 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네. 크실 거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 네. 그 회장님이 정말 맞춤형 회장님이 맞습니다.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신임 회장님으로서 이제 포부 같은 거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화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 조금 전에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만화 작가분들의 어떤 감성을 네. 예, 이해하고 또 좋은 작품들을 이 세상에 네.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활동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결국 웹툰 산업들이 또 발전하고 성장을 네. 해야 네. 그러니까 좋은 작품들을 담아줄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많아져야 그렇죠. 결국은 그릇에도 담을 수 있고 그 그릇을 상 위에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또 웹툰 산업이 또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만화가로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 경험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웹툰 산업계에서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좀 잘 합쳐서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중간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좋은 좀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웹툰이 종주국으로서 또 뭐 네. 글로벌하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네. 뭐 억대 연봉자들 많이 네. 생기고 있고 회사들도 뭐 돈 많이 버는 회사 있겠죠. 앞으로 전망 같은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뭐 웹툰 플랫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웹툰 산업협회 이제 회장에 있는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앞으로의 전망을 이제 또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너무 좋은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 예, 네. 일단은 제가 이 업계에서 그리고 이런 이제 웹툰 활동을 하는 곳에서 조금 더 제 남아있는 어떤 이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이유도 예, 사실은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전망에서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전에 만화가의 꿈을 꾸고 또 중반 시절까지 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렇죠. 시기거든요. 예전에, 예. 예. 그때는 뭐 또 만화라는 게 그렇게 또 환영을 받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네.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실패해도 좋아. 네. 넘어져도 좋아. 네네. 잘 안 돼도 좋아. 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어리고 젊으니까 사실 뭐 실패 좀 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해보면 되고 사실 두려움 없이 뛰어들고 덤벼들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두려움이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안 될 것 같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실패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가뿐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못해요. 예, 두려움도 있고 예, 또 신중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지만 분명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이 잘 되거나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 산업계가, 이 시장이 네. 분명히 이제 좋은 상황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작기 때문에 예,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 아직 어린아이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으니 분명 더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성장을 하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누군가 어떤 방향으로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장이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웹툰 산업협회가 네. 또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해야 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회장으로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네. 어쨌든 아직 어린아이니 네. 그 과정에서 조금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잠깐이라도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거고요. 네. 또 제 주변에도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음을 이어가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웹툰이 한번 크게 흔들렸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품의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뭐 다양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들도 있었고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곳들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그 거품이 굉장히 한 번에 커다란 파도를 거치면서 싹 쓸려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이잖아요.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이분들의 그
버팀과 노력을 인정해야 되고 그 버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분들의 어떤 가능성과 이 원동력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은 반드시 제2의 도약기가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도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좀 한 보탬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범광 회장님이 인생을 거신 네. 웹툰 산업계 좀 기대도 되고 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우리 서범광 회장님의 좋은 말씀이셨는데 끝으로 우리 독자님께 인사 말씀 한마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말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의 미래는 밝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보장하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주도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또 의지를 갖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이제 나한테도 좋은 운들이 흘러오지 않을까. 물론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 그 좋은 전망과 기운과 운이 나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더한 저의 자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예,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그런 부분에서 좋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웹툰 산업 회장님, 우리 서범광 회장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 즐거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